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 승, 전, 코 모든 게 코드로 귀결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적이요, 적폐요, 청산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그 코드는 무소불위입니다. 그 코드는 만사입니다. 망사를 예고합니다. 총체적으로 위험천만한 남포군존이 전주곡입니다. 안보는 대화 구글 코드입니다. 북한이 남한용 핵 완성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치는 신호위반, 차순위반, 폭주 코드입니다. 적폐 청산한다며 무차별 보복하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사는 일방통행 코드입니다. 균형 탕평은 없고 캠코드로 채웁니다. 경제는 무면허 코드입니다. 10년 전처럼 여전히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복지는 과적 과속 코드입니다. 나라 곳간 편에서 마구 싣고 마구 달립니다. 코드가 진짜 적폐입니다. 총리 나와주시죠. 총리, 만일의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안 되겠지만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쩔 겁니까? 예.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대비책이 예. 있습니까?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높지 않으면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주요 내용을. 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요. 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압박, 억지, 그리고 이론상이지만 대화라는 게 있겠죠. 압박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까지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안할 정도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억지는 미사일 탄두 중량의 제안을 해제했고요. 사드를 배치했고 그리고 한미연합방위 역량을 최고조로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KAMD, KMPR 이른바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 그 문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네, 얼마 안 남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10월 17일입니다. 그때 되면 일단 석방을 해야겠죠? 재판이 안 끝난다. 네, 법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네,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될 것이다.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군의 날도 바꾼다는 그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요. 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찬동하는 분들이 그런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절처럼 말입니다. 네, 국회의 결의안이 나와 있는 걸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생일은 태어난 날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의 전제가 되겠죠. 생일 바꿉니까? 네? 생일을 바꾸는 것 봤습니까? 예. 부모 결혼한 날 생일로 합니까? 거듭 부모 말씀 본 날 생일로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그 국회의원 임신한 날을 생일로 합니까? 생일 안 바꾸죠? 국회의원님들이 제안하고 국회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왈가왈부 네. 하고 싶진 않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 내 쫓을 겁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총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총리가 하실 일 아니니까. 그럼 방통위원장은 할 일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에 책임 있는 기구이니까요.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법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법 설치법에 방송사 사장의 인사권이 방통위에 부여되지 않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KBS 사장에 대해서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KBS 사장도 방통위에는 임명권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제가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대법원 판례는 방통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래서 제가 법에 따라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 하는 건 월권이죠.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방통위원장이 법을 준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묻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법에, 월권이지 않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방법은 쓸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학문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가 낸 문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전문위원실에 누구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저 화면 보십시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저 내용이 증거이고요. 저 각본대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지금 이 집권 여당은 민주당 실무자의 각본대로 일을 합니까? 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 시킨 대로 하는 정권입니까? 저는 실무자가 그 정도로 실무자가 작성한 거라 그러지 네. 않습니까? 글쎄요. 실무자가 무슨 지침을 내리고 그랬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방송 장악 음모의 증거입니다. 헌법 유린입니다. 이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헌법 위반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헌법 21조에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 이사 그 비리 캐낸다고 압력 넣고 뒷조사하면은 안 되겠죠. 그 위법한 거겠지요. 네, 그것 또한 정유라 사건 때 압력 넣는다고 대학 총장 교수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압력 넣으면 안 되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네, 어느 경우에나 권력의 남용은 반드시 예, 그 다음에 다시 청산을 받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살펴보시가지고 네. 그런 사례 지금 근절하시고요. 네. 방송 장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법한 것들 중단하십시오. 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 3년 임기 보장하는 게 이 법에 맞지 않겠습니까? 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총리님의 지금 살아오신 그런 인생 역정 중에서 언론인 생활이 가장 오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기자 정신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방송 장악 업무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 도입을 저는 제안합니다. 네, 국회에서 현명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12가지 비정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걸 9가지 계획. 이것이 바로 방송 장악 증거입니다. 책임자 가려서 문책하고 처벌할 일 있으면 하고 대가 치르게 할 일 있으면 치르게 해야 됩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느 경우에나 법을 위배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화면 안 보시겠습니까? 저 최순실 사태 저 언론 보도 허위 과장 외국 보도의 사례들입니다.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자 저기에서도 공영방송이 그 많은 부분도 또 저기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언론들이 언론 자유를 너무나 심하게 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이 최순실 저 사태 허위 가장 저 보도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제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최순실 사태 때라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보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리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저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여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은 언론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런 거의 가장 외국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제만큼은 명쾌한 거죠.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걸 생명처럼 얘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의 가장 외국 보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아,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장악했느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보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북한 핵이 뻥입니까? 북한 핵이 뻥입니까?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핵이 아직도 뻥입니까? 북한 핵은 대단히 엄중한 현실입니다. 엄중한 현실이죠. 네. 뻥이 아니죠. 네. 그런 안이한 인식이 우리 북핵 위기를 더 키운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소량화 경량화에 성공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걸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핵무력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완성 과정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용한 건 조선신보의 보도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네. 지금 작년 3월에 공개된 북핵폭탄의 직경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경입니까? 네. 네, 작년 3월 것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70cm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70cm라면은요 스커드 B, 노동, 대포동 1호 다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남한용 핵폭탄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네. 지금 ICBM 가지고 기술 논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안보에 관한은. 네. 우리는 남한을 향해서 오는 올 수 있는 핵폭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것은 꽤 오래전에 이미 그 정도는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달했는 거죠. 네, 남한용 핵폭탄이 완성되어 있는 거. 네. 걱정 안 되십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는데 지금. 네. 이미 넘었습니다. 그지요? 네, 그걸 넘었느냐 여부는 명쾌하게 좀 말씀 주시죠. 네, 그것은 쉽게 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제재 압박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재 압박만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입니다. 대화로 변화할 수 있다고 대화만으로도 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제재 압박으로도 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대화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항구 떠난 배입니다. 같이 타고 가자고 징징대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아직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안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도 놓고 우리 여권 내에서 엇박자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의원 개개인 간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랑 청와대 입장이랑 다른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은 검토할 네, 용의가 있다 그러고 청와대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네. 많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불끄기에 급급했습니까? 아니, 불끄기라기보다는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국방부 장관 발언에 철없는 주장이라 그랬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그 발언은
무슨 비중을 두어서 검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야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많은 가능성 검토 대상 중에 하나다 그 정도의 언급이었다고 듣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핵에는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술핵 배치, EU식 핵 공유, 파키스탄식 핵 개발 등 3단계 핵 무장 수순을 저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는 최강의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기자생활 27년 하셨죠? 기자생활입니까? 제가 한번 21년. 21년 하셨습니까? 제가 선배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집회 인원을 보통 할 때 경찰 추산 몇 명, 주최측 추산 몇 명 이렇게 보도하지요? 어떤 얘기입니까? 마이크가 좀 오른쪽을 가까이 써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십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예, 처음부터 이게 네. 많이 잘못됐네요. 집회 인원을 경찰 추산 몇 명, 주최측 추산 몇 명 이렇게 보도하지요?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언론들은 근데 주최측 일방적인 주장만 뽑았습니다. 추산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잘못된 네. 것이죠. 네. 총리께서는 왜 그럼 저런 인용과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취임사에 저런 식으로 표시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당시에 잘 아실 겁니다. 촛불 집회에서 경찰 추산이 경찰 스스로도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못했던 사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최측 주장을 총리 취임사에 넣는 거는 경우는 없죠.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인터넷을 열어보면요 촛불 집회에 관해서는 그 숫자가 거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단체를 경찰보다 더 믿습니까, 총리께서는? 그 당시의 참가자 규모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참가자 규모에 대해서는 경찰 추산이 그래서 시민단체의 통계를 취임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을 열어보시면요 시민사회다 뭐다가 아니라 거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규모로서 1700만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민은 묻습니다. 야구 코드의 나라이지 말이야. 지금의 코드를 버리십시오. 코드 공화국을 버리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코리아 미싱, 미래의 미싱으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